보시겠습니다. 자, 필기 구조가 이제 네 단계죠. 근데 세 단계가 이제 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 색깔로 구분이 되어 있고, 자, 첫 번째 단계는 우리나라가 외국과 맺었던 주요 조약들, 그리고 주요 내용들이 이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 자체, 이제 조약 자체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고, 그리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이런 피해를 입은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저항했다라는 세 단계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내용 자체는 교과서에서 이것저것 여기저기서 많이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항질, 열심히 이제 개기는 것들, 저항하는 것들 되겠습니다. 그렇게 세 단계로 이제 좀 정리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까지 이제 여기저기서 나왔던 수업 시간에 나왔던 내용들을 좀 한꺼번에 좀 주제별로 정리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제별로 갈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이 조약 이름들 쫙 나와 있는데 조약 이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 없습니다. 요즘에 그렇게까지 자세히 묻지 않아요. 그냥 어느 시기에 어떤 내용들의 조약이 체결됐다라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지 조약 이름들 여러분들이 굳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이제 뭐 유명한 것들 몇 개 있었죠. 그래서 이제 뭐 조청 장정 같은 경우에라든지 아니면 뭐 강화도 조약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뒤쪽 가게 되면은 국권 피탈 과정에서 있었던 조약들은 좀 자세히 기억하는 게 좋겠고요. 이 정도 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강화도 조약 3종 세트로 그냥 보시면 됩니다. 뭐 명칭 자체는 이제 조일소 조규에다가 뭐 조일 무역 규칙에다가 뭐 기타 등등 다양하게 나오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겁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세 개의 조약이 한꺼번에 맺어지게 됐습니다. 자, 본 조약 우리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 우리가 흔히 강화도 조약이라고 부르는 거 불평등 조약이었죠. 자, 외국과 조약 체결할 때 대표적인 불평등 조항 두 개 이야기합니다. 뭐하고 뭐 있었니? 최혜국 대우하고 치해법권이죠. 자, 그런데 치해법권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최혜국 대우 같은 경우에는 강화도 조약엔 없어요. 최혜국 대우 최초로 주게 되는 거는 당신들은 우리의 수호천사니까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어느 나라? 미국이죠. 그래서 조미 조약에서 처음 최혜국 대우가 나오고요. 일본과 최혜국 대우는 좀 늦습니다. 1883년도에 최혜국 대우 주게 됩니다. 그래서 치해법권만 들어가 있었던 불평등 조약, 물론 그 외에 여러 가지 안 좋은 내용들 많았죠. 자, 그리고 조일장정, 개항장 주변 심리에 이제 개항장이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황인들의 활동 범위가 개항장 주변 심리로 정해졌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거류지 무역이라는 형태 나타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 상인들은 이 당시 일명 산무의 특권을 누렸죠. 관세 없습니다. 그리고 항세. 배들 항구 들어올 때 주차료 없고요. 그리고 곡물 유출 제한 없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일단 무역이 시작됐고 여기에 따르는 문제점들입니다. 수출품하고 수입품들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쌀이 수출되는 바람에 곡물 가격이 폭등했고 그리고 면제품 수입되게 되면서 간의 수공업 타격 받았습니다. 여러 번 했던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곡물 가격이 폭등한 것들 즉 곡물 유출을 좀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식량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물가하고도 큰 관련이 있고 특히 우리나라 식량이 모자라는데도 불구하고 식량을 수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식량이 없어서 배고픈 건 하층민들과 농민들이고 그리고 식량이 남아도는 지주들은 그걸 비싼 값에 일본 애들한테 팔아서 큰 이득을 올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제 우리나라에 식량 문제가 생길 때는 수출을 좀 제한을 해야 되는데 사실 조선시대에 이미 수출 제한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은 우리 도 바깥으로 곡식을 가지고 나가는 걸 금지한다라는 명령입니다. 그게 방공령입니다. 자, 방자 무슨 의미일까? 방. 자, 내가 너를 때리려고 하면 너는 뭐 해야겠니? 방어해야겠지? 네, 막는다라는 의미의 방자고요. 그 다음에 곡은 당연히 곡식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도 바깥으로 우리 도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식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 도 바깥으로 식량이 나가는 걸 금지하나라는 명령이 방공령입니다. 그렇다면 이거 보통 누가 내릴 것 같아? 우리 도 바깥으로 나가는 걸 금지하는 거니까 도의 책임자, 뭐 도지사에 해당하는 관찰사들이 내리겠죠. 그런데 그 당연히 우리는 방공령이 도 바깥으로 나가는 걸 금지하는 거니까 수출도 금지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만은 처음에 방공령이 내려졌을 때 일본 애들이 항의합니다. 아니 그런 규정 없지 않느냐.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한테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자면은요, 곡물 유출 제한이 없다라는 얘기는 관련된 얘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방공령이 일본에도 해당된다라고 규정을 해놔야지 그게 일본에도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부터 적용이 되느냐? 2차 조일장정 때 적용이 돼요.
우리나라 도지사들이 관찰사들이 내리는 방공령이 수출 금지에도 해당이 된다라고 1843년에 맺었던 2차 조일장정에서 조항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방공령으로 일본으로 수출을 제한할 수 있게 되는데 예, 결론 먼저 얘기할까요? 실패예요. 실패입니다. 특히 이제 1880년대 후반에 함경도라든지 황해도 등 북부 지역 중심으로 방공령이 많이 내려집니다. 전체적으로 방공령이 내려진 게 거의 한 70번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자주 해요. 근데 문제는 뭐였느냐? 이쪽에서 방공령을 규정을 하면서 방공령 내릴 수 있다. 단 일본한테 30일 전에 통보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규정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쓴 경우도 있고요. 나중엔 일본 애들이 어떻게 트집을 잡느냐. 자, 방공령 관련된 문서가 여기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이제 일본한테 전달을 합니다. 오늘 전달을 했어요. 근데 일본 애들이 아, 알았어 한 다음에 내일 받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니네들 우리가 방공령을 내린 다음에 30일 전에 통보해야 되는데 니네들 실제로 29일 전에 통보했다. 그러므로 이건 조약 위반이다. 이거는 잘못된 방공령이다. 심지어는 이 방공령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입었으니까 피해배상해라 라고까지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방공령 여러 번 내렸지만은 결국 그렇게 효과는 보지 못했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우리 정부가 거기에 저항하는 움직임을 보였다는 점에서 하나 체크하고 넘어가는 것이 방공령 되겠습니다. 교과서 아래쪽에도 이제 방공령에 대한 설명들 나와 있을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주제였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주제입니다. 거류지 무역 주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조청장정으로 거류지 무역의 균열이 일어났습니다. 청나라 상인들은 특권을 얻었고 그리고 이제 내지통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그리고 외국 상인들은 이제 서울 시내, 한성 시내까지 점포를 열 수 있게 됐죠. 그리고 일본 상인들의 활동 범위도 앞서서 늘어난 바 있고 게다가 1883년에 2차 조일장정에서 최애국 대우까지 체결되게 되면서 청나라 상인들과 똑같은 권리를 얻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 상인들과 청나라 상인 간의 경쟁이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전통 상인들이 타격을 받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죠. 거리지 무역 형태에선 우리나라 상인들이 어떻다. 그걸 이용해서 오히려 돈을 법니다. 자, 특히 이제 중개 무역 중간 상인들, 객주라든지 여각 같은 경우에는 외국 상인들과 우리나라 상인들을 중개하면서 이득을 얻기도 하고 서울에서 독점적인 영어권을 가지고 있는 상인들 누구? 시전상인들. 시전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외국산 물건들 팔면서 큰 이득을 올리기도 합니다. 즉, 이때까지는 외국상인들과 우리나라 상인들로 협력하는 관계였지만은 이제 외국상인들이 직접 한성에다 물건 판단 말이에요. 가게 열고서. 그러면은 경쟁 관계죠. 그래서 그때부터 아, 안 되겠다. 외국상인들 그대로 두면 안 된다. 쫓아내자 상권 수호 운동이 벌어집니다. 자, 그래서 각 상인들 대처를 보시게 되면은요, 시전 상인들 단체로 상가 문을 닫아버립니다. 철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장 문을 닫는다라는 의미고요. 뭐 노동자들이 이제 자기들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파업하는 거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상인들이 단체로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그걸로도 안 되니까 시전 상인들의 연합 조직을 만들어서 외국 상인들에 대항하기는 이익 단체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 단체가 이제 한국중앙총상회 되겠습니다. 이름 어디선가 들어본 거죠. 이거 비슷한 단체 뭐 들어본 적 있니? 한국협회 들어보신 적 있죠. 그거하고 다른 단체입니다. 한국협회는 보부상들이 만들었었던 단체고요. 그리고 이제 뭔가 상인들의 이익이라기보다는 권력에 좀 이용당하던 단체가 한국협회라면은 그래서 독립협회랑 싸우면서 해체됐었던 거. 근데 이거는 한국중앙총상회는 중앙이라는 말이 보듯이 서울에서 영업하는 시전상인들이 만들었던 시전상인들의 연합단체입니다. 자, 잠깐 여러분들이 이제 맞춰볼까요? 한국중앙총상회 언제쯤 만들어진 조직일까? 이름에 힌트가 있습니다. 자, 이름에 일단 뭐가 들어가 있니? 황국이 들어가 있지. 그렇다는 얘기는 황국이 뜻하는 의미는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 그러므로 우리나라에 황제가 생긴 다음에 조직되겠죠. 대한제국 시기에 만들어졌었던 조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철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항을 했었고요. 객주들, 사실 상인들 간의 싸움은 자본 싸움입니다. 근데 외국 상인들이 자본이 크다 보니까 자본이 작은 우리나라 객주들, 여객들 같은 경우에는 같이 힘을 모아서 커다란 회사, 상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외국 상인들의 자본으로서 대항하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때 일본 상인들이 우리나라 운송업까지 뛰어들게 되는데 우리나라 상인들, 대표적인 운송 상인들, 경강 상인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일본 상인들하고 경쟁하는데 문제가 돛단배예요.
바람의 힘을 이용한 배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애들에 대항하기 위해서 일본 애들과 마찬가지로 증기선을 구입해서 나름대로 저항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상권수호운동이라고 보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추가하면 2차 조일장면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아쉽긴 해요. 관세, 무관세였습니다. 굉장히 안 좋았죠. 그래서 조선 정부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공령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만은 겨우겨우 2차 조일장면 때 얻어내긴 했습니다만, 근데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이거를 얻는 대가로 최혜국 대우를 줘버려요. 그래서 오히려 나중에 더 훨씬 더 커다란 피해를 가져오는 것이 최혜국 대우기도 합니다. 약간 아쉬운 거 2차 조일장정 있었고요. 자, 무역 관련된 건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 이제 또 다른 주제입니다. 청일 전쟁 이후에는 사실상 이제 일본의 본격적인 침략이 시작되고, 그리고 특히 아관파천 이후에 열강의 이권 침탈들이 시작되죠. 뭐 러시아 삼림, 미국 등 여러 나라들 광산 하나씩, 그리고 일본이 철도, 그다음에 전기 관련된 거는 미국, 역시 지난 시간에 했었던 얘기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제국주의 국가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것들을 빼앗아 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열강의 이권 침탈에 더욱더 확산됐었던 이유, 피해가 컸던 이유는 줄줄이 줬었던 최혜국 대우 때문에 더 피해가 커졌었던 거 설명됐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저항했던 게 대표적인 게 독립협회 이권수호운동이 있었죠. 그래서 러시아의 저령도조차 요구라든지 아니면은 한러은행 설치 같은 것들 저지시키기도 했었습니다. 이번에 주관식 문제였지? 자, 그리고 마지막 갑니다. 자, 러일전쟁 1904년에 있습니다. 이거 이후엔 사실상 우리나라 주인이 일본으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일본 애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식민지 기반, 식민지 초창기 작업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일의정서에서 러일전쟁 시작하자마자 맺은 거, 군용지로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땅들을 갖다 일본이 가져갈 수 있다라는 명목으로 토지 약탈 본격적으로 시작되고요. 그거 외에도 이제 보안회 얘기할 때 기억하시죠? 황무지 개간권 요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저항했던 것이 보안회가 황무지기관권 반대운동 펼쳤고요. 농광에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야, 왜 일본 애들한테 황무지개간 맡기냐. 우리가 직접 회사 만들어서 하겠다라고 해서 황무지개간회사를 하나 만들었었습니다. 그게 이제 농광회사입니다. 이런 것들까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1차 한일협약 재정검은 메가타였습니다. 그리고 메가타는 화폐정리사업했죠. 화폐정리사업이 가지고 온 1차적인 결과, 이거 하게 되면서 일단 많은 돈이 필요하다 보니까 일본에서 차관을 도입했고 국채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거 갑자라고 했었던 거 국채보상운동 있었죠. 의미는 없어 보이지만 기억해야 되는 거 대구에서 시작했다. 그리고 양기탁, 서상동 등이 주도하면서 신민회라든지 대한매일신보 등 여러 언론기관의 지원을 받아서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거 국채보상운동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화폐정리사업에 또 하나, 단순히 쓰던 화폐를 바꿨을 뿐인데 우리나라 자본이 타격을 받죠. 그래서 이때 여러 자본들이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상업자본, 산업자본, 그리고 금융자본 차이는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사회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상업자본 장사하는 애들 상회사 조직하면서 이제 자본을 만듭니다. 사실 크게 사업을 하려면 자본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자본이 큰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 부자들은 보통 이제 돈을 쌓아두는 게 아니라 곡식을 쌓아두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본을 가지고서 장사, 사업을 하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았는데요. 본격적인 자본들이 좀 형성이 돼요. 장사하는 사람들 이제 상회사를 조직하는 등 이런 식으로 자본이 형성되고요. 산업자본, 공장이죠. 우리나라가 그나마 경쟁력 있는 것들, 도자기 회사라든지, 그리고 유기회사. 유기 기억나니? 조선시대 후기 수공업 할 때, 독립수공업자 얘기할 때 나왔던 금속 노스에 두들겨서 만드는 그릇들, 유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자본, 은행이죠. 원래 금융은 좀 해요. 고리대업하죠, 사람들. 고리대업이 이제 금융자본으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관리들도 은행을 만들고요. 일반 이제 사람들도 돈 모아서 은행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냥 은행들이 설립됐다라는 정도로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은행들 이외로 오늘날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한성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름이 조응은행이라는 걸로 바뀌었다가 이제 오늘날에 신한은행까지 연결이 되기도 하고요. 천일은행 같은 경우도 얘도 한일은행을 거쳐갖고 오늘날에 우리은행까지 연결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시기에 우리나라 은행들이 설립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은행들, 그리고 이런 자본들 몽땅 다 화폐 정리 사업에 타격을 받았다라는 것까지 내용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설명할 내용은 많지 않았는데요. 여기까지 이야기 되겠습니다.